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번 달 공공분양과 영구임대주택 총 2,320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울산 등 총 4개 단지의 공공분양 2,060세대, 영구임대 26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